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손 백핸드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손 백핸드를 구사할 때에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보다 좀더 오랫동안 볼을 치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양손 백핸드를 치고 난 다음에 몸에 회전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시작하면은 이렇게 팔로만 이렇게 치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백핸드는 그래도 스윙을 크게 이렇게 자유롭게 크게 할수 있어서 스윙의 어떤 크기에 의해 가지고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어요. 볼을 멀리 보낼 수 있는데, 양손 백핸드는 두 손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은 팔로만 해가지고는 공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임팩의 힘만 이렇게 의존하면은 상대방의 볼에 따라 가지고 거의 어떤 일관성 있는 스윙을 유지할 수 없어요. 양손 백핸드를 잘 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몸통 회전이 결국 라켓을 휘둘러서 볼을 상대방 코트 깊숙하게 탑스핀 회전을 걸어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양손 백핸드에서 오른손잡이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왼발이 축이 돼 가지고 오른발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갈 때에 이 스탠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볼을 치게 되면은 포핸드보다는 백핸드 쪽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많이 닫혀 있는 코르조 스탠스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취하고 스윙을 하려면은 잘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힘든데 스탠스의 종류를 이해하시고 스탠스를 적절하게 너무 닫혀 있는 것보다는 오픈시키면은 훨씬 더 몸통을 회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쪽으로 칠 때는 크루저보다는 큐어보다는 약간 더 벌어지는 요런 스탠스를 몸을 돌려줘요. 돌려주고 임팩하고 난 다음에 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나갔죠? 자 이럴 때자 스탠스 한다고 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은 똑같이 해주시고요. 상체는 돌려주고 하체는 좀 열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임팩트 이후에 임팩트 하면서 바로 몸통 회전을 자연스럽게 임팩트를 향해가 갈 때에 여러분들이 몸통이 먼저 동반돼야 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살짝 열어주면은 자연스럽게 힙이 앞으로 회전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스윙을 하고 돌아가줘야 돼요. 이런 스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열어놓고 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치고 자연스럽게 몸통 회전이 될수 있어요. 현대 테니스에서는 볼이 빠르게 오잖아요. 백핸드 쪽에 빨리 오는데, 빨리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항상 자세를 잡아가 할수 있는 상황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오픈 스탠스를 하시면 돼요. 오픈 스탠스. 스탠스로 포인트를 이렇게 치잖아요. 그와 반대로, 자, 왼손으로 할때 우리 오픈 스탠스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스윙하듯이. 양손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오픈 스탠스를 하면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어요. 공이 빨리 온다? 몸이 열렸죠? 열려고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몸통 회전에 의해 가지고 백핸드를 몸통 스윙 중심으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 스탠스 이제 여기 있어. 스탠스 이렇게 돌렸죠. 몸통 회전하고 볼 던지면서 오른발 앞으로 같이 나가는 게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을 많은 공을 갖다 놓고 한번 던져놓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분명히 안정적이면서도 일관성 있는 몸통 스윙 중심의 양손 백핸드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